아버지, 저 미국으로 도망갑니다. 첩 한번 나오면 직접 가져다 드리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하게 됐네요. 그래도 저 대신 강미애 작가가 가지고 올 겁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런 좋은 작가 알게 해주셔서. 형, 진짜 떠나는 거야? 어? 간다고 몇 번을 말하냐. 다음 주로 티켓 해놨어. 아, 일은 어떻게 하려고? 연락하는데 문제 없잖아. 교정도 거의 다 끝났고 표지 디자인도 나왔어. 그 조파는 희진이가 잘 아는 곳 소개시켜줘서 그쪽에 맡겼어. 홍보 마케팅은 네가 알아서 잘 해줄 거잖아. 치사하다, 어? 부탁한다. 미희 씨한텐 형이 말해. 미국 가는 건 이미 알잖아. 뭘 더 말하냐. 바로 다음 주에 간다는 건 모르잖아. 미희 씨 어머니한테 다 자백하고 나서 미희 씨랑 연락해봤어? 아니, 뭐하러? 이미 끝인데. 그래서 개운하냐? 전혀. 너무 양심대로 살지 마. 그러다 병난다. 어차피 떠날 거면 마지막으로 제대로 인사라도 하고 와. 미희 씨 정리도 좀 시키고. 아니, 막말로 형이 미희 씨 좋아한다면서 미희 씨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? 독설? 막말? 마음 숨기고 뻥 차버리기? 전 가겠다면 서로 잊기 위해서라도 인사는 해. 서로 간에 좋은 추억이 있어야 얌전히 마음에도 묻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? 나 내려간다.